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월의 첫날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좋은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소유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맹쾌한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음을도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 계기 발견되어지는 예배 시간 되게 해 주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주신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아버지, 수선명절이 감사 절기가 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보물인 후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인생 계획이 설계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 시간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이 품어지는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와 너의 원 나를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부르짖는 장성 归给 神.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神的 话语 마태福音 6章. 25절부터 34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到34节 我们来一一教读.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做祝福的宣言，愿各位平安。 당신은 세계사를 선교사입니다. 是救活世界的宣教士。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다. 看耶和华所行的事。 추석 연휴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大家中秋节过得怎么样？ 지난주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보는 또 확인하는 그런 추석 연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就像上周分享的话语一样，愿大家中秋节能够成为确认神话语、看到神话语成就的恩典。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성도들도 계시고 또 추석 명절 당에서 고향에 찾아오신 분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今天在座的有圣徒，还有因为中秋节来到故乡的圣徒。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충분하시고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목자 되셔서 정말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그 축복의 역사들을 확인하고 누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用主的名祝愿各位这一个小时礼拜能够让我们仰望成为我们牧者的基督充分完全的祝福。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因为基督是我的牧者，所以我不致缺乏。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정말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일어나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再次用主的名祝愿各位在礼拜的过程当中能够确认到这一点的祝福。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通过今天圣经本文，我们可以知道我们有需要最做的好的部分。 그걸 하지 말라라고 해요. 但是却说让我们不要这么做。 우리가 늘 또 걱정하고 또 우리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我们有常常担心、心里去关心的一个部分。 그거 기도하지 말라고 해요. 但是神却说不要为这个祷告。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今天耶稣如此讲。 우리가 잘하는 염려 그것 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我们常常喜欢的忧虑也不要去做。 우리는 아무 것이나 염려하잖아요. 我们什么事都喜欢去担心。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그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但是主今天却分明告诉我们不要忧虑。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런 부분들 그것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吃喝穿当然的，但是却让我们不要为此而去祷告。 우리는 늘 육신적인 기도, 먹고 마시고 입는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것조차 하지 말라는 겁니다. 我们常常为肉身性的吃喝穿去祷告，但是神让我们不要忧虑这些。 왜 그렇습니까? 为什么呢？ 거기에 대한 답을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5节告诉我们答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숨이 그것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神赐给我们的，且不比这个更重要吗？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목숨이 먹는 것,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목숨을 주실 때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먹고 마시도록 하나님께 다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就是告诉我们神许可我们生命与身体，所以在我们世上的时候需要的一切神都已经允许了。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的话也是这样讲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했습니다. 今天有，明天也会扔到炉里面的这个草，神也去装饰它。 여러분 수고하고 또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책임지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这里面讲的就是你们辛苦吃喝需要的神都会负责。 그러면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的话语讲，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你们天上的父都知道你们需要的一切。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我们是拥有神生命的人。 먹고 사는 것에 몸부림친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빨리 죽어야 되겠다고 결단해서 빨리 죽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맞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과 맞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如果我们的心与神的心是一致的话，神就会加添我们所需的一切。 마치 부모된 자들이 자식들이 무엇이 필요한 것을 너무 잘 알고 먼저 부모들이 먼저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잖아요. 就像父母非常清楚子女需要什么，所以提前就给他们准备。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这里面告诉我们，就是神知道这一切，所以会负责我们。 그러면서 33절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3节告诉我们要做的祷告是什么？ 이번 주에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也是本周主题的话语。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我们一起来诵读一下。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这里面告诉我们要祷告的内容是什么？ 모든 걸 더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这些都要加给你了，是什么意思呢？ 고민하고 먹고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不是让我们要去思考要苦恼的过人生的是什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필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这里面告诉的我们就是在我们所想之上，神都会负责加添。 에베소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브소서 3장 20절.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告诉我们，我们所需要的、所求的，神会更加加添我们。 하나님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神会加添我们所需要的一切，更加丰盛。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我们在享受这个祝福吗？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在这世界有三个种类的人。 세상에서 나름대로 고생하면서 사는데 고생하는 만큼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有的人是非常的辛苦，但是却没有办法满足。 그리고 또 고생하고 고생하는데 겨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有的人是不断的受苦，也只能是饱足而已。 큰 고생하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很多人受苦不断，但是却不得饱足。 겨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有的人只是勉强过活。 여러분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那么各位属于哪里呢？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아니하셨어요.
神并没有让我们这样过人生。 그게 바로 창조된 인간을 하나님이 에덴에 두신 것입니다. 所以神把创造的人放在了伊甸园。 에덴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伊甸园的祝福是什么呢？ 하나님이 형상 가진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가운데 세워 주신 것이 바로 에덴의 축복인 것입니다. 에덴의 祝福就是按照神的形象创造了我和各位在这里面能够享受遍满充满治理管理的祝福。 단순히 먹고 마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不是单纯吃喝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주신 축복이 에덴의 축복인 것입니다. 能够治理管理这个世界，征服这世界，就是伊甸的祝福。 물론 그 축복은 마지막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에 완전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当然，这个祝福在最后的新天新地的时候完全会成就。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但是我们在这世上可以享受这些祝福。 어떻게 하면 될까요? 该怎么样才能够享受呢？ 여러분 어디에 속할 건 속합니까? 各位属于哪里呢？ 고생해도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속합니까? 你们是属于受苦了还不够吃饱的人吗？ 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 속합니까? 或者说只是勉强苟活呢？ 정말로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 속에 속하십니까? 还是说是属于伊甸园的祝福？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神赐给我们福音。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을 빼앗아간 악한 사단의 모든 계계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神赐给我们福音是为了拯救我们用一切诡计想把我们抢走的撒旦。 사실은 인생에게 복음이 하나 알지 못해서 주신 이 복음 하나 알지 못해서 인생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我们可以看到，因为不知道福音，所以在苦难痛苦当中。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 很努力的生活。 성공하는 처럼 보입니다. 好像看似成功。 많은 지식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有很多知识。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날 보면 재앙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와 있어. 但是很奇怪，某一天就面临灾殃。 여러분 사람들이 쉽게 그런 말 하잖아요. 人们都简单的会这样说。 내 생각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 不能按照我想的成啊。 그 말은 잘 될 때 하는 말이 아닙니다. 这个意思并不是说他做的很好。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大部分人都会说世界事情不能随心所欲。 그는 잘 안 되고 있을 때 하는 말들이에요. 这是他们没有办法成功的时候说的话。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다가오는 저주와 재앙의 역사를 피할 수가 없어요. 好像很多人看起来很好，但是某天却没办法阻拦面临的阻着灾殃。 성공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무너져요. 看似成功，某天就 많은 것들을 소유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진짜 만족 있냐, 행복 있느냐? 好像拥有了很多，但是真的满足幸福吗？ 여러분 허감의 역사 속에 빠진 인생은 시간 가면 갈수록 어려움이 계속되어 오게 돼 있습니다. 在黑暗的做工当中的时候，会越来越面临困难。 이 허감의 세력을 인간은 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단의 허감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것입니다. 因为这黑暗的势力，人没有办法击溃，所以神许可了击溃撒旦的势力。 그래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所以派遣他的儿子基督。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这位基督现在在我们里与我们同在。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 但是大部分人都不知道基督的权柄到底多大的伟大。 여러분 그리스도 그 이름 비밀을 알고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은 신앙은 무너지지 않는 반석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当你们越享受基督的奥秘的时候，你们信仰就会如同磐石一样不倒塌。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가 어떻게 어떠한 권세입니까? 基督名字的权柄到底是什么样的权柄呢？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가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예요. 基督名字的权柄就是阴间的权柄无法胜过的权柄。 세상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가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예요. 世上的权柄，地狱的权柄，他的权柄没有办法胜过的权柄，就是基督的权柄。 그 이름의 비밀이 우리 안에 있어요. 这个权柄的秘密在我们里面。 그 이름의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这名字的权柄是什么样的权柄呢？ 여러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땅에서 매는데 하늘에서 매인다 했어. 你们因为基督的名字在地上捆绑，天上叫捆绑。 땅에서 푸는데 하늘에서 풀린다 했어. 在天上释放，天上叫释放。 매고 푸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담아 주셨어. 捆绑所有的金人的权柄在基督里面都赐给了。 그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알 때에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받게 됩니다. 当知道基督奥秘的时候，你就能够从生辰八字当中脱离出来。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基督的十字架解决我们罪的问题。 부활하심으로 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요. 因为复活打破了撒旦的头。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길이 되셨습니다. 成为了我们与神之间的道路。 그리고 완전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而且赐给我们完全的新生命。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他现在在我在各位的里面。 우리의 전 인생을 붙잡고 가시는 것입니다. 而且带领我们整个人生。 이 축복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게 될 때에 에덴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当这正确的奥秘我们领悟的时候，一定的祝福就会临到每一个人身上。 여러분 실수하는데도 뭔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 有的人好像失误了，但是 뭔가 모자라고 부족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것들은 밀어주시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有的人看似不足缺乏，但是用神的祝福却这样的推动他前行。 어떠하면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까? 怎么样就会蒙到这样的祝福？ 오늘 제목에 있는 말씀은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요. 今天话语的题目就是这些都要加给了。 어떻게 하면은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까? 怎么样才能蒙到这样的祝福呢？ 그에 대한 답이 33절입니다. 答案就是33节。 한번 답시다. 跟我来一次。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你们要先求他的国和他的义。 다시 한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我们再来一次，你们要先求他的国和他的义。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能够享受一切都加给的祝福，就是先求神的国和神的义与神同在的人。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뭔가 감동을 받아야 은혜 받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有的人在信仰生活当中呢，蒙到恩典的时候，他会有一些想法。 뭔가 체험을 해야 은혜 받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认为体验了才是蒙到了什么？ 여러분 아니에요. 不是的。 감동 너무 따라가다면 그 인생은 실패해요. 跟着感动走的话，人生会失败的。 뭔가 자꾸 체험 위주로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결국은 다른 것이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돼 있어. 总想要有体验的时候，结果会有其他的进入里面。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我们首先要做的是什么？ 감동 받는 것도 아니에요. 不是受感动。 뭔가 체험하는 것도 아니에요. 也不是体验什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我们要做的是先求他的国和他的。 그게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那么神就会把其他的都加给了。 그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他的国是什么呢？ 우리가 모든 것을 더하여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는 그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我们为了得到加给的祝福，那么首先他的国是什么呢？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他的国就是神的国。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拥有神国王权的那一位就是基督。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基督已王来到这世上。 그래서 그 앞에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所以在他面前所有的黑暗势力都会退去。 그분이 부활하신 날 사단의 머리는 깨뜨려진 것입니다. 因为他复活，撒旦头被打破。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所以马太福音12章29节。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있게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있으면 그 날이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재림의 나라를 바라보 재림주로 오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하여 살지만은 이 땅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한 땅에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잘 알고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말씀했습니다. 保罗非常清楚这一部分，所以在腓立比书三章二十节的告白说我们是天上的国民。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은 세상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我们虽然有肉身在这世上过人生，但是不要祈求世上的。 왜 자꾸 세상 것을 구하는 삶이 되어집니까? 为什么常常成为祈求世上的人生呢？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세상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25절부터 쭉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은 세상 나라 구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바라보고 살면은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세상의 것도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세상의 것도 움직여지게 돼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보좌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2, 3, 7의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와 현장과 교회 전부만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가지고 구원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나가는 모든 걸음걸음 속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장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산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그걸 가지고 전도해요. 나의 가정에, 나의 산업에, 나의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걸 가지고 전도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임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이라고요. 그리고 장차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계시록 21장 22절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오늘 바라보며 살아갈 때 세상 나라의 모든 역사를 움직이게 됩니다. 当我们今天仰望神的国国人生的时候世上的一切都会运转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用主的名祝愿하나님教会所有圣徒享受这个祝福.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영적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神在这个时代给我们重要的属灵奥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요. 知道神是活着的. 인생을 도적질하는 흑암의 세력의 비밀을 알고. 也知道有盗走人生的黑暗势力. 그 흑암을 꺾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진짜 깨닫고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상 살릴 자로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가지지 못하면 경제인도 지식인도 정치인도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받지 못해요. 不知道属灵的奥秘，所以政治也好，经纪人士也好，知识人士也好，他们都在黑暗当中没有办法都释放。 그래서 점쟁이 찾아갈 수밖에 없고요. 所以只能去找算命的。 왜 그렇습니까? 为什么呢?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因为不知道未来，所以这样。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점치고 구타하고 하는 것입니다. 因为不知道明天，所以去算命占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반드시 사단의 나라도 같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我要知道，我们说天国的时候就一定有撒旦的国度。 악한 사단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撒旦在看不到的地方，现在在做工。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어 악한 사단 어둠의 세력이 세상의 임금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세상은 가면 갈수록 악해져가고 어려워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基督为什么来?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마귀의 일을 끊게 하기 위해 도둑질하는 마귀의 일을 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告诉我们基督来就是为了除灭盗走我们人生撒旦的势力。 여러분 우리가 혹이나 신앙생활하면서도 뭔가 모르는 실패와 저주와 재앙, 고통, 고난들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我们的信仰生活当中却不知不觉面临失败、痛苦、诅咒、灾殃。 나도 모르게 허감의 세력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各位要知道，不知不觉我们会被撒旦的势力所欺骗。 이 사실을 알 때 정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뿐이구나라는 사실에 답이 내려지게 돼 있어요. 当我们知道这一事实，我们就知道啊，唯独基督才是事实。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기 이전에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답이 내려지게 돼 있어요. 我们就会知道，人的方法之前，首先应该去真的祷告。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있습니까? 有折磨你们的人吗？ 그냥 곁에서 여러분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不要认为他们只是在你们旁边折磨你而已。 그 배후에 자기도 모르게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역사 속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는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他们也不知不觉，因为有背后的黑暗势力掌控，所以他们做这样折磨人的事。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은 想要杀死大卫。 귀신 들려가지고요. 被鬼所附。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反而大卫把这一切交托给神。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折磨你们，让你们面临困难的这些，他们不是随便做的。 보이지 않는 악령의 세력들이 바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各位要知道，看不见的邪灵现在也有作为。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눈을 열게 되면은 육신의 세계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当我们打开属灵事实眼目的时候，属灵的世界就开始运转。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영적인 것이 먼저 되어져야 육신적인 응답이 오게 됩니다. 各位首先要明白的就是属灵的成就了，肉身的才会运转。 재앙도 영적인 재앙이 먼저 오고 육신의 재앙이 오게 되는 거예요. 灾殃也是属灵的灾殃先来，才会有肉身的灾殃。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재앙이 왔기 때문에 육신에 살아가면서 온갖 고통과 고난의 이런 재앙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因为有离开神的属灵的灾殃，所以我们不断的面临痛苦诅咒。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성공과 승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反的来说的话，就是我们的成功与胜利必须要神的能力。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시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했어요. 그러한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 구하여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에 말씀하셨단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用主的名祝愿我和各位，因为更加祈求神的国，所以我们能够得到神一切都加给的祝福。두 번째입니다. 第二点， 어떤 자에게 모든 것이 더해지는 축복이 많으냐? 什么样的人才能够蒙到一切都加给的祝福呢？ 그의 의를 구하라 했어. 要求他的义。 그의 나라와 그의 의. 求他的国和他的义。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他的义是什么呢？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바른 것을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就是以神的国以正确的去祷告的。 의는 바른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就是正确的意思. 하나님의 바른 것이 뭘까요? 神的正确是什么呢? 또 한편에 이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那么这个义另外一方面说的是耶稣基督.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말씀했죠. 이사야书讲神的义.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神的义说的就是基督.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면은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如果说神的意是基督的话，那么所有的问题都已经解决了。 그렇습니다. 안 보이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看不见的基督已灵与我们同在，解决我们所有的生活。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属灵的世界不受空间时间的限制。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죠. 彼得前书五章七到八节的话语。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했어요. 要把你们的一切忧虑交托给神。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했어요. 而且他会帮助你们。 왜 우리의 염려를 하지 말고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느냐? 为什么告诉我们要义务忧虑全部都交托给神呢？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因为基督会照顾。 그러면서 또한 왜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하느냐? 而且又说为什么要把一切忧虑交托给神？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八节的话语。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했어. 我要谨慎警醒，因为你们的仇敌魔鬼如同吼叫的狮子遍地游行，寻找可吞吃的人。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은 지금도 24시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眼睛看不见的撒旦现在有24小时的活动。 이런저런 방법으로 속이고 장난치고 있습니다. 通过这样那样的方法在欺骗耍。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했어요. 所以圣经里面说要守住信心抵挡魔鬼。 믿음을 굳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那坚固信心什么意思呢？ 이를 악물고라고 참으란 말이 아니에요. 不是让你咬牙切齿的去忍耐。 24시간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일을 행하실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것이 바로 믿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에 상처를 받고 흔들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조용히 정말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평안함을 누리는 축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망할래야 망할 수 없도록 내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승리의 비밀을 내게 주셨습니다. 지금 내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를 땅끝까지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아무도 내 인생 가는 길에 나를 해방할 자 없어요. 해방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조용하게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평안한 가운데 24시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 중심이 육신적인 것 중심에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영적인 것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있어요. 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감사하고 회복하고 참된 힘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된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게 돼요. 오늘 마지막 34절에 또다시 말씀하고 있죠.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25절부터 쭉 성경 읽는 가운데 계속해서 염려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우리가 늘 염려하기 때문에. 마지막 또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염려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착각이 옵니다. 자꾸 염려하면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나도 모르게 착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착각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게 되죠. 자꾸 염려하면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질병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알고 누리면 평안한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적인 증거도 나타나요. 근데 그리스도 바라보지 않고 날마다 염려하면은 그게 우리 육신의 병으로 찾아와요. 암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입니까? 암의 세포가 가장 왕성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의 역사들을 누리게 될 때 우리도 모르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相信当我们在礼拜赞美的时候，不知不觉感谢的时候，所有的疾病都会退去。 그리고 염려하면은 그것 통해서 악한 사단이 염려해요. 因为你们忧虑的时候，撒旦就会做工。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데 바로 염려하는 자를 찾아서
신망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간다 도더 베드 15장 8절의 화유, 사단 변리요저 신학의 통미의 人 是什麼? 憂慮的人 他會去 尋找.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주연 거 원하고 취 지求 神的 의장 그리스도 늘 24시 바라보십시오. 요거 원하고 24시 양왕 기도. 그래서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문제들 정말로 그 문제를 함께해 줄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되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과 구원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십니다. 그때 아홉 가지 보좌의 축복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누려지게 되어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발판이 되어지고요. 그리스도를 정말로 누리면 우리의 과거는 발판이 되어지고요. 오늘 있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요. 미래 보는 눈이 열려지기 때문에 염려거리가 없어지겠다. 정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 제목들 나누기를 원합니다. 찬양은 주만 바라볼지라입니다.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영적인 비밀을 먼저 가지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1, 2, 3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먼저 그의 나라를 누리는 기도 속에서 가는 곳마다 영적인 축복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비밀을 누리고 전달하는 전도자로 서게 하소서. 24시 모든 삶 속에서 그의 의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육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참된 힘을 얻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날마다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므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비밀을 가지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백화심을 입은 자녀요. 주가 거짓으로 입을 깨달은 자여 내게 은혜로 채우신 우리 주님 너를 제자 삼으소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말씀들 놓고 기도하십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의 의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저주와 장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것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만 말하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들에게 알려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죽게 바라보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응답의 비밀을 참된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들을 내려놓게 하옵시고 먹고 마시고 있는 신적인 기도를 내려놓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역사하니 우리의 모든 염려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육신적인 기준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축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 두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늘 하나님께로 향하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10월 첫째 주 하나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2023 일본 전도 집회가 10월 3일부터 이틀간 일본 오사카에서 진행되며 이신희 전도사회 4명 참석합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 흐름 전달 훈련이 10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세계 군 선교 대회가 세계 군대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제자를 주제로 10월 6일부터 이틀간 임마누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승호 장로회 10명 참석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10월 7일 세계 군 선교 대회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10월 24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18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일부터 5일까지 2023 일본 전도 집회, 7일 2023 세계 군 선교 대회에 참석하십니다. 오늘 3부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남녀 전도의 원례회와 선교 위원회가 다음 주 일에 있습니다. 이번 주 권찰회는 추석 연휴 관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유아 세례와 입교를 포함한 세례 문답 공부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일대교구 상인 5구역 이덕규 집사 강정문 성도 가정 출산하였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가정과 렘넌트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모든 것 더해 주시는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는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 앞에 구별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RUTC헌금으로 또 장학헌금으로 스미스쿨 헌금으로 방송교체 시스템 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이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237나라 5천 종교를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 회복되는
증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합니다. 주여 나의 걸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속에서 모든 것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